저도 7월 말에 단독 콘서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실력탁, 노래탁, 인성탁, 바로 영탁님의 소식입니다. 너무나 즐거우셨죠? 우리 KBS ETV 불후의 명곡 트로트 3대 천왕 영탁님 모습과 함께 완도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가요제 축하 무대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영탁님의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5월 11일입니다. 채널A 신랑 수업에서 우리 영탁님과 김준수님 그리고 모태범님 그리고 박태환님의 우리 예비 신랑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구를 시켜놓으면 모든 남자들이 정말 수컷이 됩니다. 하체! 아 이제 뭐 운동선수들이신데 걱정하지 말아도 돼. 오케이! 운동 다시 해야 되겠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나 어디 이렇게 놀러와서 칼질하는 게 처음. 그리고 5월 12일입니다. 이날 방송이 주목이 되는데요. 영탁님이 KBS ETV 주접이 풍년에 출연합니다. 우리 영탁님이 출연하고 또 우리 강진 선배도 함께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때 영탁님의 많은 매력 푹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 황태자 영탁입니다. 황태자 영탁입니다. 제 황태자 영탁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입니다. KBS ETV 불후의 명곡 우리 2부가 진행됩니다. 우리 가정의 달 특집으로 역시 3대 트로트 천왕 영탁님과 이찬원님과 장민호님의 모습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도 7월 말에 단독 콘서트. 저도 7월 말에 단독 콘서트. 집에 안 가실 거예요? 끊으시겠어요?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자 여러분 2부도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 저도 7월 말에 단독 콘서트. 남자답게
저도 7월 말에 단독 콘서트. 그리고 15일에 있었던 KBS 자본주의 학교는 현재 공카 스케줄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 때문에 빠져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추후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황태자 영탁입니다. 황태자 영탁입니다. 황태자 영탁입니다. 제 황태자 영탁입니다. 제 황태자 영탁입니다. 제 황태자 영탁입니다.